어제 프로포절 준비한다고 좀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학교 가기 전에 오늘 너무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. 근데 그래도 내일 그 보드 멤버를 한명 만나기로 했어가지고 가방 챙기고 나가려다가 이거 좀 많이 궁금해하시길래 그 브론톤 방수 가방 이거 좀 상세하게 리뷰는 아니고 그냥 좀 보여드리려고요. 지금 예전에 쓰던 그 프론트백 좀 엑스라지였나 라지였나 구형은 살짝 이게 더 길었어요. 그리고 그옆 주머니가 그 망사로 돼 있는 그 여분 주머니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고, 그리고 이런 그 후크가 별도로 이렇게 있었었거든요. 기억이 그렇게 되는데 아닐 수도 있고요. 근데 이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가방 뭐 주머니라든지 그런 여분들이 없어요. 그 방수적인 기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뒤쪽 이 부분도 이렇게 후크로 되어 있는데 후크 부분이 이렇게 말아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도 그 방수 재질로 되어 있고요. 저는 이거 지금 온지한 달도 안된것 같은데 정말 잘 쓰고 있는 게 여기가 비가 자주 오는데 좀그 약한 비라고 할까요? 좀 비가 라이트하게 내릴 때 그럴 때는 그냥 비뭐 우비 같은 거그 이제 자켓 하나 입고 자전거를 타는데 이 가방 때문에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제 패드나 맥북이나 그런 부분들이 정말 편하게 다닐 수가 있어요. 넣어서 근데 이게 조금 불편하게 되는 게 거의 다 후크식으로 돼 있어서 이건 지금 제가 이걸 그 고정시켜 놨거든요. 근데 이 아랫부분도 빠지게 되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이제 채울 때는 이게 좀 고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음에 드는 건이 부분이 그 이렇게 보시면 그잘안 보이려나? 네. 이렇게 잠근 부분이랑 풀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공기를 그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안에 이제 컴퓨터랑 패드를 주로 넣는데 그것만 넣으면 이제 가방이 좀 찌그러지거든요.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잠금을 해놓으면 이게 그 가방 아까처럼 지금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모양이 유지가 돼요. 그리고 이제 뭐 안에 사실 엄청 심플해요. 그 안에 망사 주머니가 하나 있고 지퍼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딱 패드 제가 12인치였나 13인치였나 그거 쓰고 있는데 그 패드 하나 딱 들어가요. 그리고 컴퓨터 13인치도 맥북도 이쪽으로 딱 들어가거든요. 색깔도 마음에 들고 가장 좋은 건 물론 이제 방수가 된다라는 그 점이지만 이안 색깔이나 이런 블루 계열 이 톤이 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너무 심플해서 뭐 특별하게 보거나 뭐 그럴 건 없는데 이 가방이 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구형 그 프론트백 이랑 비교를 하자면 이게 조금 더 컴팩트하고 그리고 뭐 이런 디테일 부분이랄까요? 뭐
벗겨지지 않고 좀 오래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장 볼 때도 이 가방 그 접어서 위에 넣어서 그냥 이걸로 장 보고, 그래서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, 이거 찍고 지금 이제 학교 가보려고요. 월요일이랑 수요일이 수업이 너무 겹쳐 있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못 쉬니까 월요일 끝나고 화요일 되면 뭔가 목요일 같은 기분이고, 수요일이 모든 수업이 끝나면 좀 금요일 같은 그런 기분이네요. 우선 해야 될 거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학교로 가겠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